2020년도 제1회 동두천시 건축위원회가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생현동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안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23일 산불진화 순직자 추도탑에서 제24회 산불진화 순직자 추도식을 개최했습니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이 희망나눔 행복드림 제68호 착한 일터로 선정됐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넷째 주 동두천시 주간 뉴스입니다. 2020년도 제1회 동두천시 건축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생현동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안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4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0년도 제1회 동두천시 건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책위원회는 동두천시의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건축기준의 개정, 다중이용 건축물과 공동주택의 미관과 구조안전 심의 등을 위해 논의합니다. 이날 위원회는 생현동 일원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안건에 대한 활발한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1996년 4월 23일, 산불진화를 위해 힘쓴 고 이강욱 산림팀장과 6명의 산림공익근무요원이 순직했습니다. 제24회 산불진화 순직자 추도식 소식입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23일 산불진화 순직자 추도탑에서 최용덕 시장 및 유가족, 시청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산불진화 순직자 추도식을 개최했습니다. 추도식은 1996년 4월 23일 동두천시 걸산동 밤나무골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다 순직한 고 이강욱 산림팀장과 6명의 산림공익근무 요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산불 진화를 위해 순직한 고인들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며 산불 진화 추도탑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온 가족이 역사와 문화예술을 배울 수 있는 동두천시의 대표 문화시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이 동두천시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착한 일터에 가입했습니다. 제68호 착한 일터 가입식 소식입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23일 공동모금회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동두천 희망나눔 행복드림 착한 일터 가입식을 최용덕 시장 및 공동모금회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에서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직원들이 동두천시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희망나눔 행복드림 정기후원에 가입해 개최되었으며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이 동두천시 제68호 착한 일터로 선정됐습니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에서는 직원들이 동두천 저소득 시민을 돕기 위해 정기후원을 시작했는데 앞으로 동두천시의 다른 많은 사업장에서도 참여해 후원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2020년 동두천시 규제개혁 공모전이 진행 중입니다. 동두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 및 생활에서 불편을 느꼈던 모든 규제가 해당되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